결핵은 결핵균이란 세균으로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결핵 환자의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전염되며 균이 증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발병합니다. 증상으로 기침과 피가 섞인 가래, 발열과 무력감,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는데 감기 등 기타 질환과 구분이 어려워 조기 발견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50% 이상의 치사율을 갖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 기침이 2주 이상 오래 지속될 경우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침을 2주 이상 하시거나 미열이 있다든지 체중 감소가 있거나 식욕 부진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래에서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시게 되고 초기에 진단을 하시고 6개월의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대부분 결핵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결핵은 기침 에티켓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만 잘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담배 많이 피우고 뭐 그런 데서 폐 저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청경 그 정도밖에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먼저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합니다. 또 결핵 환자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 4만여 명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1,396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1위로 그중에서도 서울은 동경의 4.6배, 타이페이의 1.6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제3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맞춤형 검진과 치료 예방에 집중하는 5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 밀집 지역의 결핵 관리 서비스 강화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조기 발견 관리 체계 구축, 집단 발병에 취약한 교육기관의 체계적 관리,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결핵 환자의 관리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결핵 연구를 위한 결핵 컨트롤 타워 구축 등 5대 핵심 사업을 통해 결핵 발생률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TBS 문성필입니다.